아버님, 요 앞에 가서 소고기나 좀 가볍게 드시러 가시죠. 밖에서 먹어. 둘이? 제가 시켰어요. 두 분이서요? 합성해 놓은 것처럼 걸어가시. 어떻게 이렇게 앞만 보고 가지? 결혼하고 처음이에요. 좀 멋쩍어 보이는 거요. 어색한 느낌도 있고. 어떻게 소주 한잔 드실래요? 괜찮아요 지금. 혹시 뭐 많이 섭섭하거나 속상하시거나 그런 일이 많으셨겠지만 혹시 뭐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. 아 있었지만 그 서로 말할 필요가 뭐 있어. 아 또 잘 못 꼬인다. 말씀이 없으시면 그냥 제가 잘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. 근데 뭐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위의 마음하고 똑같이 일치는 될 수는 없잖아 사실. 어차피 부모인데 부모의 마음을 제가 맞출 수 있죠. 맞추기 힘들다고 사실. 더 감정이 더 세진다고. 그러니까는 딱 잘라지. 뭘 갖고 오셨네? 저도 집에 뭘 자주 들고 가요. 아빠 언제 왔어? 오늘 아침에? 어제 저녁에. 아 어제 저녁에? 일을 가셨었다가 오셨거든요. 아니 이거 뭐야 엄마 보고 갖고 가라 그랬는데 꽃게. 우와 오유. 꽃게 왔어. 쪄먹을 수 있는 꽃게야. 엄마 꽃게 좋아하니까. 나 아빠 그 셔츠는 어디서 났어? 처음 보는 것 같은데. 어유 야 화려하게 입으셨네. 이야. 엄마가 사준 거야? 아니 나랑 같이 가가지고. 아빠가 고른 거야? 어 진짜? 멋쩌시다. 화려한 거 되게 좋아하세요. 야 근데 저 연세 쉽지 않네. 예쁘시네. 화려한 거 너무 좋아하세요. 네. 너무 보기 좋다. 옷 잘 어울리네 아빠 화려한 거. 평상시에 이런 거 화려한 걸 입어. 내가 며칠 전에 삼촌이랑 통화했다. 삼촌 아빠 꿈이 배우였대. 그랬더니 삼촌은 아무렇지 않게 야 너네 아빠 젊었을 때 사진 봤잖아. 딱 봐도 모르냐. 맨날 그렇게 단발머리에 옷을 얼마나 꾸미고 다녔는지. 우와. 줘봐. 저 아버지야? 산에 저렇게 입고 가기 쉽지 않은데, 그죠? 맞아, 맞아. 그죠? 진짜 멋쟁이시다. 맞아. 여자들이 산에 하이힐 신고 가는 거랑 그쵸? 비슷한 느낌인 거죠? 그러니까. 저는 100% 등산 안 하고 찍고 내려온 거죠. 사진 찍고 끼가 있어, 인증샷. 내 끼가 있어. 끼가 있다. 인기 좀 많으셨겠는데요? 그죠? 어렸을 때 여자들이 많이 쫓아다니고 가시더라고요. 햇빛 사진에 이렇게 턱 수염 있는 사진을 제가 본 것 같은데. 네, 맞아요. 너무 멋있으시던데요? 아빠가 이렇게 막 턱 수염 있고 머리를 길게 기르셔갖고 묶고 막 이러셨어요. 신성우 형 같더라고. 네, 그러니까. 그러고 나서 이제 신성우 선배님이나 그죠? 뭐 안정환 선배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머리를 기르신 거예요. 그러니까 저희 아빠 그때 당시에 저 어렸을 때 하신 말씀이 내가 유행을 선도한 거야 라고. 내가 원조다. 내가 원조야. 월급을 다 털어서 다 옷을 샀대. 맞아? 돈이 조금이었지, 월급이. 그러니까 다 사입었다는 소리잖아. 그때도 옷이 좋았어? 누가 해준 거 추천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직접 다 골라 입었어. 이야. 난리 났겠네. 벨트 보세요. 바지가. 오우. 와우. 멋있다. 내가 아빠 닮았구나. 난 엄마 닮은 줄 알았는데 옷 좋아하는 게 아빠 닮았네. 그 끼 물려받았네. 근데 오늘 언제 와? 뭐 이따 오겠지 뭐. 찾으시네. 그러니까. 지난번에 우리 얘기하고서 자기가 이제 그럼 아빠랑 이제 좀 많이 친해지지 않았어? 막 얘기하는 거야. 그래서 넌 친해지려면 멀었다. 그러니까 왜 멀었니?
아니 오빠가 이제까지 결혼해서 잘 살았으면은 아빠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텐데 맨날 술 먹고 눈 풀려서 들어오고 자꾸 내가 아빠한테 좀 혼냈으면 해서 전화했는데 아빠 와갖고는 명호 오빠 하는 얘기 그냥 다 들어주고 왜 아빠는 안 혼내? 명호 오빠? 술 깬다며 얘기를 했어. 명호 오빠 근데 술 깨고 나서도 아빠 안 혼냈잖아. 다음 날은 안 나타나잖아. 도망가요. 눈치가 기가 막히다. 그래서 포기라는 소리를 그래서 하는 거지 뭐. 근데 요즘에는 잘 안 먹어 요새 본인도 조이랑 있는 시간이 더 좋대. 오. 시간이 가면서 달라져야 돼. 자기가 늦게 가면서 그걸 고쳐나가고 그래야지. 그래도 아빠 착하잖아. 어필? 아니야? 아니야, 50대 같은 행동을 하고 마음에 안 드셔. 그 아빠 같은 행동을 하고 그래야지. 절대 안 풀려, 아빠. 근데 아빠가 엄마한테 그랬다며? 내가 명호였으면 효림이랑 못 살았을 거라고. 아 진짜? 아빠 그랬다며 엄마한테. 너무 잔소리했대. 제 명호한테 하루 종일 잔소리한다고. 아빠 졸려. 졸려? 그 정도로 잔소리가 많아요? 제가 특히 가평에서. 이것 좀 해, 저것 좀 해줘. 이렇게 제가 코치를 안 하면 남편은 그냥 이렇게 자고 있으니까. 근데 어머님은 잔소리가 많이 없으신 분인 것 같긴 하더라고. 성격이 예, 그냥 네. 이래도 허 저래도 허 하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엄마가 직접 하시는 스타일이고. 언제 왔어? 빨리 왔네 생각보다? 아니 내가 얘기하는데 아빠 계속 하품해. 피곤하셔갖고 졸린가 보지 뭐. 아 맞아 어제 명호 오빠가 중동구 아이스하키 동문회 회장님이 되셨대. 아이고 명호가 됐대? 이야 회사나 아니, 신났겠구만 또. 신났지 어제. 신났지 어제 내가 먹고 오기만 해 아주. 근데 안 먹고 오고 그래서 내가 한참 웃었어. 기특했겠다. 근데 명호가 술을 매일 먹는 건 아니잖아. 어쩌다 한 번 먹는 건데. 그치. 좀 풀어줄 때는 풀어줘 좀. 저런 아내분이시구나. 사위사랑은 장모라고 하잖아요. 제 남편을 혼내는 것도 엄마, 챙기는 것도 엄마예요 사실. 엄마는 무조건 사위 편이죠. 맨날 저한테 너도 너무 심해 이렇게 너무 잘 아니까 저를 잔소리 진짜 대박 많이 하나 보다. 아니 엄마가 저럴 정도면. 근데 너네 아빠도 젊었을 적에 명호보다 더 심했어. 그래 내가 아까 물어봤다. 그러니까 모른 척 시침이 툭 되는 거야. 아빠 엄마 대리 다 불러갖고 눈 오는데 아니야. 그러니까 엄마 보고 데리러 오라고. 진짜? 근데 엄마는 또 그걸 나가? 한나가면 어떡할 거야. 냅둬 버려야지. 내가 뭐 부르면 얼마나 부른다고 또. 맨날 두칸 부르는 소리를 해. 명호 씨인 줄 알았어요. 그쵸. 오. 닮았네. 많이 불렀을 것 같아. 저희 엄마 눈 내리는 날 맨날 나가서 아니 대리운전을 부르면 되잖아요. 꼭 엄마한테 오라고. 그런 분들 계세요. 눈 오는 날 안 잡혀요.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해가 뜨나 항상 엄마가 운전을 하게 하세요. 한 획은 그었겠다. 한 때는 이루고 그때는 좀 그리셨을 것 같아. 술을 엄청 좋아하셨어요. 공통점이 있네. 아니 근데 내가 어렸을 때도 기억나. 엄마 어디 가? 네 아빠 데리고 올게. 네 아빠가 어디로 오래. 아빠가 만약 생각해봐. 명호 오빠가 맨날 술 먹고 나보고 운전하러 오라고. 나 때랑 틀리지. 그건 안 되지. 무슨 말씀이세요? 뭐가 틀려요? 틀린 게 뭐 한두 가지야? 뭐가 틀린데요? 나이도 틀리고. 그럼 정신상태도 틀리고. 정신상태.
너는 아직 젊으니까 그러는 거고 젊긴 당신 젊을 때도 그랬다는 거지. 그러니까는 그렇게 미워하지 말라는 거지. 저런 장모님이 어딨냐. 맞아요.